내년에 열리게 될2022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를 준비하는 행사입니다. 그래서 내년에 설치하게 될 비엔날레 작품들을 이제 공모를 통해서 수집한 드로잉들도 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. 그 외에 또 비엔날레 관련한 자연미술 큐브전이나 상상전과 같은 부대 행사들도 같이 만나보실 수 있는 전시입니다. 11cm로 된 정사각형 큐브 안에 이제 자연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담는 전시인데요. 이 전시는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전시고요. 자연에 대한 다양한 재료와 생각들을 이 똑같 동일한 11cm라는 큐브 안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. 지금까지 44개국의 303명의 작가님들이 참여해 주셨고요. 올해 특별히 21년 신작은 124점 정도 됩니다. 이 작품 그 시드뱅크라는 뜻이 이제 종자은행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 그 식물의 종자들을 이제 오랫동안 보관해서 다음 세대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그 유지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요. 이 작가님은 이 밤나무 잎사귀와 그 철제 프레임 구조 안에 레진을 발라서 작업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어떤 자연의 그런 소중한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내년에 열리게 될 2022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에 또 다시야생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작품 공모에 신청한 작가님들의 작품 계획서들로 이루어진 전시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다양한 드로잉이나 그 작품 계획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. 보시면 어떤 고치 형태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런 계획을 해주셨는데 이 작가님은 재야생화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먼저 그 전에 인간이 자연을 어떤 원천으로 삼거나 전복의 대상으로 삼게 된 그 처음에 근본의 시작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. 그랬을 때 인간은 자연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서 그렇게 자연을 정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다고 판단을 해서 재야생화로 다시 자연의 본질로 회귀를 할 때에는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고요. 꿀벌을 상징하는 BEE라는 영어 단어의 B입니다. 그래서 이 공간은 꿀벌들을 위한 공간인데요. 꿀벌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수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식량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. 또 생태계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어떤 생태적 지표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. 그런 꿀벌이 가진 그런 가치라던가 중요성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꿀벌들의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작가님이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다시금 되살리고